그러면은 제가 밥그릇을 제가 바꿔보겠습니다. 밥그릇에 넓은 거를 아니요 저희도 작은 데다 먹어요. 저희도 밥은 작은 공기에 먹습니다. 여러 번 먹어서 그렇지. 예, 그거. 아 그래도 넓은 데가 편하니까. 네네. 오늘은 여기다가 밥 해가지고. 우와. 깊이 파. 우와. 아니 오늘따라 밥을 우와. 많이 했어요. 와 밥이. 그냥 우와. 많이 한 거예요. 저 콩밥도 되게 오랜만에 먹어요. 아 이거 남해에서 우와. 올라온 콩이에요. 우와 남해에서. 예. 밥은 이제 애들 건 조금만. 아, 예. 아. 이게 애들 거였는데. 아 정말요? 애들 거는? 애들 거는 작은 데다 할까요? 예. 아, 우리 진짜 진짜 준비 다 됐습니다. 아이고 아주 벌써. 예. 아이고. 예. 사실은 내가 그 한기집쇼에 제가 그 사진을 맡고 있거든요. 예, 아~ 예. 오늘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. 아, 이게 원래 밥상이 아닌데. 예. 살짝 이렇게 이 각도로 이렇게. 그렇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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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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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그렇죠. 밥이 너무 이렇게. 박수 쳐줘야 될 거예요. 대곤면 맛있나? 저녁 한 끼. 이 한 끼는 대곤면 한옥 마을에 최초로 입주한 어느 가족의 저녁으로. 앤티크한 식탁에 여러 장르의 메뉴가 모여 완성된 부조화 속의 조화로운 밥상이다. 너 앉아, 너 앉아. 저 원래 아니, 아니, 아니. 앉을 기가 너무 높아져가지고. 진짜? 유진아,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야, 밥상이 진짜 가깝네요. 그렇죠? 저희도 처음이에요. 원래 이게 밥상이 아니고 그 테이블로 만든 건데. 예, 예. 맛있게 또 한 개 먹겠습니다. 예, 맛있게 드십시오. 사진은 없지만. 오, 너무 맛있어요. 너무 근데 맛있어요. 정말 가깝다. 아니, 이게 저희가 근데 다른 죄송해요, 연예인보다 저희. 다른 연예인보다 좀 약간 가까이 있는 느낌이 항상 좀 있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오늘 올 때는 아, 나도 큰데 둘이 팀 되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경규 선배님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를 많이 거부하시더라고. 목소리 톤이 너무 크다고. 네, 너는 어떻게 다 크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리로 그냥 다시 왔는데 오길 잘한 것 같아요.